문제를 덮으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 같습니다. 맞습니다. 뻔히 보이는 비리는 덮고 수사는 지연되거나 미약하게 어떤 사안은 국민의 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김건희 수사를 하는 검찰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서면 조사 정도만 하고 종결을 짓지 않은 채 묶어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통령은 과거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면직 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았고 부산 저축은행 대출 무마 옵티머스 주가 수사 조기 종결 부친집 김만배 매입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본부장에는 무관하게 무한 간대하며 정적을 좌표로 잡아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는 이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외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가 재벌 편을 들면서 노사관계가 파탄났고 사회적 대안은 멈췄다고 정부가 말하고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주 69시간을 대표하는 장시간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회기이자 반노동 정책이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국을 무시하다가 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니 언젠가는 타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을 벌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을 자처해서 나섰더니 15개월째 무역 적자, 수출 30% 감소, 반도체 40% 감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영업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불황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뒤로한 채 국민의 혈세로 249억이라는 돈을 대통령 해외 순방비로 다 쓰고 329억원을 추가 예산해서 총 578억을 편성해 작년에 5배를 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순방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은 채 해외 순방에 미친 대통령, 명품 쇼핑에 미친 여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행실을 해야 그만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기는커녕 어디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무시하는 대통령,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그냥 봐줘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고 거짓으로 농락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사 엄희준, 송중성, 이정석, 송경호를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탄핵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 외교 파탄, 경제 파탄, 안보 불안, 검찰공화국, 구속공화국, 참사공화국, 국회 무시, 오만 불손한 태도에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한다하니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준비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일본 대통령을 자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내년 총선 이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촛불 국민들의 민심이 이런데 총선 이후에 한다고 하지 말고 국회는 바로 지금 윤석열과 검찰을 탄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은 지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힘을 합쳐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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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해서 내년 총선 200석으로 승리하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에서 우리도 살아.